우리 친구들, 여기에 18살이 넘는 친구들은 없죠? 친구들처럼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동으로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.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? 전 세계 196개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 45개의 권리를 만들었는데, 그것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해요. 이 많은 권리들 중에서 아동 4대 권리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. 잘 보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멋진 사람이 돼봐요. 첫 번째, 집에서 안락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위해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인 생존권이 있어요. 두 번째, 각종 위험과 차별적인 대우,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호권이 있어요. 세 번째,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마음껏 놀고 문화활동들을 누릴 수 있는 발달권이 있어요. 네 번째,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어요. 우리 친구들은 이 모든 권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?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. 만약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부모님과 선생님처럼 믿을 만한 어른과 상의합니다. 상담 기관에 찾아갑니다.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.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배운 4개 권리 꼭꼭 기억해놔요. 안녕!